자국의 산천을 노동당 시대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 자국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가꾸시며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문수님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순관, 저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장군님처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고, 인민의 염원이 활짝 꽃피날 내일을 위하여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모두 김종일 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본영을 위한 투쟁에 똘쳐나서자고 하시었습니다.